여기서 그 공연장 소리가 되게 잘 들리거든요. 근데 공연 한 3시간 전부터 계속 소리를 계속 지르세요. 기대가 되면서 걱정이라고 했잖아요. 아, 걱정 따위 1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 hours later. 진짜 끝까지 한 순간도 지쳐 보이는 순간이 없었고, 와 너무 뜨거웠어요 진짜. 오늘 시작 전인데요. 지금 벌써 누가 하고 있는 것 같이 팬분들이 완전 환호를 해주시고 있어서 완전 기대를 하고 잘하고 오겠습니다. và đây là khoảnh khắc khi cô ấy nhìn thấy banner của mình. So when we first started singing through our in ear, we didn't even hear our own hymn horn because you guys were so loud. Và đây là phản ứng của Chai Erang khi đám đông lớn tiếng cổ vũ cho cô ấy nói chuyện. Chai Erang cho biết rằng cô cảm thấy bối rối vì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cô ấy nghe tiếng cổ vũ của tên mình lớn như vậy.이번 질문은 제가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도시마다 만나 뵙는 원스분들도 정말 다양하고 공연장마다 분위기도 굉장히 달라서 굳이 한 곳을 뽑기는 어렵지만 딱 이 질문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거는 마닐라 공연 때 함성 소리가 정말 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있을 때도 공연 한 3시간 전부터 누가 공연을 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호응을 해주시고 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그 뜨거웠던 열기에 저희가 더 힘을 받아서 열심히